안녕하세요, 에일라입니다. 오늘은 웜톤 밭에 지친 쿨톤들을 위한 아이섀도우 팔레트 리뷰와 메이크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쿨톤 중에서도 겨울 쿨톤에게 추천하는 색감의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커다란 섀도우 크기와 활용도 높은 색감으로 소문난 벨라 컬렉션이 이번에 세 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지난 제품들과 다르게 웜톤이 아닌 쿨톤을 저격한 제품인데, 보통 쿨톤 섀도우 하면 회끼 도는 핑크 계열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컬렉션은 보라색이 잘 어울리시는 쿨톤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색감들이에요. 포인트 주기 좋은 화려한 색감이 펄이 들어있는 섀도우도 있고, 음영 섀도우들은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쫙 빠지고 노란기도 심하지 않아서 쉐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블러셔로 쓰기 좋은 색들도 있어서 이번에도 활용도가 정말 좋은 팔레트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 조합으로 보여드릴게요. 채도가 정말 낮은 회끼 도는 핑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색상은 블러셔로도 사용해줬어요. 이 색이 진짜 붉거나 노랗지 않은 진짜 딱 회끼 도는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걸로 쌍꺼풀 라인과 눈 뒤쪽에 음영을 줄게요. 살짝 보랏기가 도는 브라운에 미세한 펄감이 도는 색상이에요. 쌍꺼풀 라인 뒤쪽 음영을 잡고 언더에도 라인 따라 살짝 음영을 줄게요. 그림자 만들기 좋은 색상으로 애교살 그림자도 잡아줄게요. 오늘 저는 이 색상으로 노즈 쉐딩도 같이 해줬어요. 펄이 잘 붙을 수 있게 손가락으로 얇게 색을 펴줄게요. 오묘한 연보라빛인데 자주빛이 섞인 포도 같은 보라색이 아닌 정말 딱 보라 같은 색상이에요. 눈 중앙에만 펄 섀도우를 얹어줄게요. 이게 베이스는 연보라인데 진짜 펄이 다양한 색으로 빛나서 포인트 주기에 정말로 좋더라고요. 이 색상도 너무 붉거나 노랗지 않은 진짜 숲같은 색상인데 아이라인을 블렌딩해줘서 풀어주고 삼각존도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럼 겨울 쿨톤에게 어울릴 보라보라한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확실히 로드샵 아이 팔레트에서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 이런 색조 어울리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도 알차게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애정 넘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안녕.